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요즘 밖에 나돌아다니기 딱 좋은 날씨인데 꽃과 옷만 입을 게 아니라 꽃과 신도 신어야죠.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킨치, 그리고 킨치에서 전개하는 미스테이크 프로젝트의 신상들을 한뚜까에서 데려왔어요. 할인일 아주 좋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현명한 소비하세요. 자, 그러면 요즘 신기 딱 좋은 치트키 슈즈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첫 번째는 모자입니다. 모자 아니고요, 모자. 저희 팀원들이 인정한 극락 슈즈. 샤무드 소재로 완전 부드럽고 촉촉한 터치감에 텍스처감도 너무 예뻐. 야들야들한 소재감에 신축성 적당히 있는 샤무드 소재를 사용해서 착용감이 정말 극락 그 자체예요. 깔끔한 슬리버 스타일에 적당히 널찍하면서 볼드한 쉐입감으로 디자인은 깔끔하면서 시선이 살짝 가는 정도? 어? 저 신발 뭐지? 제가 좋아하는 게 또 뭐예요? 183P 슬리버인 줄 알았지? 하지만 폴더블한 뒤축이 포인트. 슬리버이었다가 이렇게 뮬이었다가, 그치만 어떻게 신던 극락. 인솔에도 세 가지 기능성 폼을 사용해줬다고 하는데 착화감 폭신폭신 편하고, 아웃솔도 자체 개발한 몰드솔이라 내구성에 자신 있다 하네요. 4cm 키높이 효과에 이거는 좀 손에 자주 갈 데일리 슈즈로 활용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컬러웨이로 녹진한 그린은 산뜻한 이 SS 시즌과 잘 어울릴 포인트 슈즈가 되어줄 테고, 민트 빛깔이 살짝 도는 샌드는 좀 더 편안하게. 신발 자체가 적당히 볼드해서 와이드한 팬츠에 매칭하기 좋은데 미니멀한 스타일에도 포인트 주기 좋고, 샌드 컬러는 청량감 있어서 연청 데님이랑 매칭해주면 SS 시즌 코디 뚝딱이지. 스토커즈. 다음은 트리버입니다. 요새 저처럼 로퍼 찾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쁜 거 찾다가 요놈이다. 이태리 소가죽 스웨이드로 매트한 듯 부드러운 터치감에 스웨이드 특유의 텍스처감으로 고급진과 포근함을 동시에 챙겨줍니다. 앞코가 살짝 둥그스름하면서 적당히 볼륨감 있는 쉐입이라 와이드한 팬츠에 매칭할 로퍼로 딱일 듯해요. 인솔에는 기능성 폼 두 가지를 사용해줘야 착화감 좋고, 아웃솔에는 3중으로 결합된 크레페솔이 들어가주는데 5cm 굽! 이건 뭐 힙이지. 그런데 어퍼 부분과 솔 부분이 통일돼서 이 5cm가 들어가 있어도 너무 이렇게 동굽이야 이런 느낌 없습니다. 너무 티내면 좀 그렇잖아. 로퍼의 담백함에 살짝의 모카신까지 이렇게 섞인 듯한 느낌? 꾸민 느낌 주는 로퍼지만 너무 진지하지 않은 듯한 슈즈. 활용도 좋은 두 가지 컬러웨이로 브라운은 묵직하게 톤다운되어 감성지고, 샌드는 라이트한 베이지 톤으로 SL 시즌에 활용도 좋겠습니다. 치노 팬츠와 가디건을 활용한 담백한 스타일의 포인트로 신기 좋고, 데님의 셔츠 입은 캐주얼한 착장에도 완전 잘 어울릴 스타일. 그냥 캐주얼한 착장에는 대부분 소화합니다. 스토커즈. 다음은 패디드입니다. 뮬 러버분들 요거 못 참지. 블랙은 소가죽으로 매끈하면서 부드러운 질감에 매트한 듯 은은하게 도는 광택감이 적당했고, 브라운과 샌드는 이태리 스웨이드로 부드러운 가죽 결감에 스웨이드 특유의 고급스럽고 포근한 맛. 제품 전체에 빠방한 쿠션이 들어가줘서 폭신폭신 착화감도 좋은데 보온재를 넣은 게 아니라서 여러분 여름에도 신을 수 있어요. 뭔가 빠방하면서 널찍한 토라인이 귀여웠는데 와이드한 팬츠와 덮어 신었을 때 보이는 요 앞부분 너무 부탁하잖아. 스트랩 부분은 벨크로로 되어 있어 신발이 살짝 크다면 이렇게 조여서 연출도 가능해요. 인솔 쿠션인 적당했고, 아웃솔에는 에바솔과 러버스를 사용해줬는데 미끄럼 방지 기능도 챙겨주면서 킨치 로고와 닭다리 로고가 케어 포인트. 뮬이지만 힐컵 쪽이 살짝 올라와줘서 안정적인 착용까지 좋아요. 요런 거 할인받아서 구매하면 기분 좋지. 총 3가지 컬러웨이로 누런기가 없어 코디 활용하기 좋을 샌드와 모카 느낌의 브라운 컬러는 갬성한 스푼으로 좋았고, 굿밥 블랙은 깔끔하지만 신발 자체의 포착감으로 승부보는 느낌이에요. 깔끔한 스타일에도 슈즈의 귀여운 쉐입감과 소재감으로 심심하지 않게 코디할 수 있고, 체크 셔츠를 활용한 감성진 캐주얼룩 스타일을 신어줘도 완전 딱이지. 코디가 단조로울 수 있는 여름에는 반바지와 매칭해서 포인트 주는 것도 느낌 너무 좋네요. 스토커즈. 다음은 옴니 더비입니다. 소가죽으로 부드러우면서 탄탄 유연한 가죽이고, 질감은 매끈하면서 광택감이 매트한 듯 은은히 들어와주는 게 적당해서 좋아요. 쉐입감은 적당히 두피감이 있으면서도 깔끔한 라운드 토의 형태라 단정하고 포멀한 무드나 캐주얼한 무드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릴 스타일. 인솔에는 적당한 쿠셔닝에 오슬라이트 폼 사용해줬고, 뒤축 탑라인에도 쿠션이 있어서 신발 착화감이 진짜 좋았습니다. 더비 착화감 좋아야 하잖아. 두꺼운 아웃솔 라인은 다부진 듯 포멀한 느낌을 좋은데 러버솔을 사용해줬고, 미끄럼 방지 보강으로 자빠질 걱정도 없. 굽은 3.5cm로 적당하게 키높이 효과도 챙겨줬습니다. 착화감 아주 괜찮은 소가죽 더비인데 하니까 괜찮죠? 제가 학생분들, 사회 초년생 분들을 위해서 리얼 레더 더비를 가격을 좋게 데려오고 싶어요 요구를 드렸어요. 셔츠에 가디건 활용하는 깔끔 단백룩에 신어줘도 잘 어울리고, 데님 팬츠랑 매칭해서 깔끔한 듯 캐주얼한 데이트룩으로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되게 좋습니다. 스토커즈.
마지막은 꼬모와 까모. 요 두 제품은 이전에 소개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줘서 신상 컬러 나왔다 해서 냉큼. 카우스웨이드를 사용해서 매트한데 부드러운 터치감에 스웨이드 특유의 폭은 부드러운 텍스감 포인트 주고, 인솔에는 기능성 폼 세 가지로 착화감 편했고, 아웃솔에는 신규 개발한 몰드착이 적용되어 이전보다 오염에 좀 강해지고 내구성도 탄탄하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계속 진행해주는 킨치 믹스테이크 프로젝트 좋다. 키 높이는 4cm로 야물딱죠. 먼저 까모는 둥그스름한 모카신 쉐입에 슬립온 타입으로 절개 라인에서 적당한 포인트를 주고, 신발 입구 부분에 적당한 텐션감의 밴딩으로 귀여운 느낌을 주면서 신고 벗기도 편하고, 꼬모는 납작 둥근 느낌의 스니커즈 형태로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스웨이드와 잘 어울리는 테리원단의 끈이 갬성 포인트. 두 제품 모두 특유의 뽀짝함 때문에 제가 코디에 잘 사용했거든요. 신상 두 컬러는 어퍼와 아웃솔의 같은 컬러를 사용해줘서 통일감을 맞춰준 게 좋았는데, 핑크는 쨍한 핑크가 아니라 포근한 딸기우유 컬러라 좋았고, 카키는 녹차라떼 같은 산뜻한 컬러감으로 둘 다 귀엽고 포인트 있는 컬러감이네요. 컬러 자체가 포인트 되기에 화이트 팬츠 나 크림진 찰떡이고, 연청 같은 걸 신어주기만 해도 딸기우유 같은 연한한 느낌. 그린은 살짝 더 차분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라 어두운 톤의 팬츠랑 매칭해서 은은히 포인트 주기에도 좋고, 데님과도 역시 궁합이 좋습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킨치와 킨치 세컨 브랜드 미스테이크 프로젝트 신상 제품들을 할인 뚝까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평소 코디에 활용하기 되게 좋고, 제가 코디에 자주 쓰는 데일리 슈즈라 이왕 여러분들 쇼핑하실 거 할인까지 받아서 구매하시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코앞까지 다가온 땡볕 더위. 아, 여러분 눈치 챙겨 오지 마. 그걸 대비한 예쁜 서머 제품들도 찾아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여름 제품 할인 받아 와야지. 내 곁터파크를 위하여.